전남의 섬과 육지 그리고 섬과 섬을 연결하는 연륙 연도 사업이 활발합니다. 2020년까지 7개의 다리가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.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섬 관광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동근 기자입니다. 올해 말 완공을 앞둔 앞에 암태를 잇는 7.2km 길이의 연도교입니다. 상판 거치 등 교량 작업을 마치고 도로 포장과 시설 정비가 한창입니다. 암태도와 안좌, 팔금과 자은 등 4개 섬이 이미 연결돼 있어 이 다리가 개통되면 목포에서 5개 섬을 쉽게 오갈 수 있게 됩니다. 여수와 고흥의 부속섬을 연결하는 4개 다리도 내년이면 개통됩니다. 해수욕장과 튤립단지 등 남해안의 명소로 알려진 임자도도 2020년이면 승용차로 관광이 가능합니다. 전국 섬의 65%, 2,100여 개의 섬을 보유한 전남의 연륙연도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. 53곳이 이미 개통된 데 이어 12곳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큰 섬은 물론 작은 부속섬까지 사통팔달이 실현됩니다. 앞으로 적은 섬들, 그러니까 관광 자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섬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리를 개발해서 앞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. 곧바로 장밋빛 미래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. 섬 안에 제대로 된 숙박이나 편의시설이 없는 데다 체험이나 관광 상품이 준비되지 않아 농수산물을 나르는 물류수단에 그칠 처지입니다. 경기 안에가 네. 그런 곳이 좀 적혀줘야지 관광객이 들어가서 아름다운 관광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곳이 안 됩니다. 큰 메리트는 저희들은 안 보고 있어요. 전남 관광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는 연륙 연도교. 단지 다리만 연결된다고 해서 섬 관광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KBC 이동근입니다.